정원 가꾸는 건 완전 힐링이지. 게다가 예쁜 꽃나무들 덕분에 기분까지 업. 첫 번째 주인공은 봉선아. 상사화로 입히지면 꽃이 피는 좀비 식물로. 진짜 저 선명한 빨강, 오렌지 색깔로 여름 정원을 불태울 친구야. 빨강 좋아한다면 봉선아, 강추. 두 번째는 찔레꽃. 봄에만 피는 줄 알았지? 여름 내내 너의 정원을 지켜줄 친구야. 영롱한 자태에 벌, 나비도 방문하고 살짝 야생의 향기까지. 세 번째는 목련이야. 크고 화사한 꽃잎으로 봄의 정원을 사로잡겠지? 그 심플한 꽃잎이 마치 우아한 드레스 같다니까. 정원이 고급져 보이고 싶다면 목련이지. 마지막은 바로 개나리. 노란 꽃 말고도 핑크, 오렌지 빛깔도 있다는 거. 아니? 단조로운 정원이 싫다면 개나리로 활력을 더해봐. 이제 네 번째 예쁜 꽃나무 아마란서스야. 색다른 멋을 찾는다면 아마란서스의 긴 꽃이 상큼한 변화를 줄 거야. 걸리시한 분위기로 정원의 매력 더하기 딱 좋아. 다섯 번째 소개할 친구는 스누피야. 핑크빛의 화려한 정과 다정이란 꽃말이 있지. 여섯 번째는 스노우볼 나무야. 그의 눈부신 꽃은 너의 정원을 겨울왕국으로 만들어줄 마법 같은 꽃이라고. 마지막 꽃나무는 아잘리아야. 한국이 원산지인 아름다운 이 꽃은 봄에 흰색이나 분홍색 꽃을 피우는데 정말 보기 좋아. 향기도 은은해서 정원의 향기로운 풍경을 더해줘. 이렇게 예쁜 꽃나무들로 너의 정원을 가득 채우면 매일매일이 꽃길 걷는 기분이 될 거야. 망설이지 말고 꽃나무 한두 개쯤은 도전해봐. 정원 가꾸기의 재미에 푹 빠질 수 있으니까. 그럼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. 정원에서 힐링하면서 신나게 놀자고.